오늘 하루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 왕이 금으로 된 큰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평지에 세웠더라. 임금님의 명령이다. 너희는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야, 이봐라, 이봐라.
만든 우상 아이가? 맞다! 금으로 만든 그 우상! 이제 좀 있으면 악기 소리가 들리기다. 그때 임금님이 이 우상에 엎드려서 절하라겠다. 절 안 하면 절 안 하면 뭐 우찌대행인데 이 우상에 엎드려 절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빈단다. 어? 뜨거운 풀무불? 야, 너희들 우짤낀데. 어? 니는 우짤낀데. 니는 우짤낀데. 잘 들어봐라. 나는 맞죠. 불 속에 들어가 다 죽더라도 절대 절하지 않을 기다.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모이라. 다 모이라. 아니, 뭐냐? 왜 너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어허, 지금 이거 나팔 소리를 못 들었구나.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이 절 안 하면 아까 어디 들어간다고? 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했지?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내가 나팔 소리를 들려줄 테니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 우상에 절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나팔 소리 들리면 절하는 거야, 우상에. 어? 자,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 절을 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임금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엇이라? 이것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불을 일곱 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
아니 이게 뭐지 된 일이냐? 얘네들이 왜 불에 안 타는 거냐? 아니 저게 뭐냐? 어찌 이들이 불에 타지 않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불에 세 명을 넣었는데 저건 뭐냐? 한 명이 더 보이지 않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어찌 된 일이냐? 하나도 안 탔네.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디? 아니 탄 냄새도 안 나고 너희들 야, 안 다쳤느냐? 좀 움직여 봐봐. 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임금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셨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오늘부터 조서를 내리노라.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합시다. 일동하면서 찬양해요. 여러분 이거 아까 봤죠? 그래놓고 아까 왕이 뭐라 그랬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뭐하라 그랬지? 근데 지금도 똑같아.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짓일까? 이거 왕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이거 누가 하는 짓일까? 오, 지금 전세계 똑같아. 보세요. 전세계에 큰 우상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였다가 다 절하는 거야. 북한 보세요. 어? 사람들 전부 다 엎드려 절하잖아. 여기다 절 안 하면 어떻게 감옥 가? 어? 저 죽은 사람들을 만들어 똑같이 만들었지. 또 이 보세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 엎드려 절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휴대폰 가게거든. 우리 가게 문 여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귀신한테 피는 거야. 그리고 야, 어떤 아저씨는 차를 샀어. 차를 샀는데 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까 봐 차 사면은 꼭 가면은 이렇게 한다. 여기다가 지금 이 버스야, 버스 사고 나지 않게 달라고 비는 거야. 전 세계 다 똑같아. 전부 다 엎드려 절해. 왜 그럴까?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로 된 세 친구 봤지?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각인돼가지고 여러분 세상 나갔을 때 이들한테 가서 말해야 돼. 이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원죄 가운데 빠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야. 여긴 대만이야. 여기다가 여기 무릎 꿇고 여기 해가지고 하루 종일 던져. 그 던지면서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기도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던지는 거야. 불쌍하지? 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불쌍해요. 전 세계는 지금도 전 세계 2, 3, 7 나라 5천종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흑암과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어. 이때 여러분이 가서 말해줘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은 빛이세요. 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당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2, 3, 7날 오총종족 사람들, 아까 우상과 흑암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자, 렘넌트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 지금 2, 3, 7 나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누가 말해주지 않나? 누군가 말해주지? 아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랬지? 그루터기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랬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네가 비치는 그 빛으로 열방과 만왕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 듣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 뒤에서 로이가 내가 2, 3, 7 나라 살릴 렘넌트라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저 말씀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붙잡은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이 아이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이 몰라 그냥 예배 드리고 친구하고 떠들다 갈래 이런 친구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주셨어. 그래, 지금 전 세계 아까 봤지? 다들 우상 숭배하고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재앙 저주 속에 빠져서 전부 다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2, 3, 7 나라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대. 나는 오늘 예배 때 그 언약을 꼭 붙잡을 거야. 이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 이들이 망했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 아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언약 잡았거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 오늘 예배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금토일 캠프도 하지만 언약을 붙잡으면요 절대로 안 망해.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임금님이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하면서 임금님이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전국에다가 조서를 편지를 보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임금님이 말한 거야. 그리고 이 세 명을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는 거야. 자, 우리 렘넌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고 이 시간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 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렘넌트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해요. 아래 그림을 정확한 언약으로 바꿔줄 거예요. 73쪽의 그림을 알맞게 오려 붙여보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 서밋 도전 성공!